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캐스터를 대신해 류미정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직장은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중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구직자들 중에선 대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더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예상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이 설문조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복수응답으로 공기업은 55%, 대기업은 51.4%, 중견기업은 41%, 중소기업은 33.7%의 순으로 취업을 선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구직자들은 이런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결과는 앞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1위는 중소기업이었는데 68.6%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 공기업은 29.4%, 대기업은 17.6%의 비율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중소기업에 합격을 했다, 그럼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입사할 생각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받아들일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6%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 졸업자의 53%가 중소기업에 갈 거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전문대 재학 졸업자의 경우 41.8%, 대학 재학 졸업자는 37.8%, 대학원 재학 졸업은 24%만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의외입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중소기업에 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보다 비율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유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나의 친구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9%에 불과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취업은 괜찮다라고 생각된다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도 14%였는데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응답도 21.9% 등으로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관해서 주변의 반응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복지 수준이나 연봉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견들도 많았는데요. 중소기업은 일이 많은 데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9.6%였고요. 중소기업 취업 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비율도 25.1%로 급여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은 중소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쉽게 검색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들이 특정한 중소기업을 검색을 했을 때 기업 문화나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업무 범위와 특성을 알기 어렵다라고 느낀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또 급여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중소기업 자체 정보 접근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구직자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민간 채용 포털을 이용한다는 거였는데요. 또 워크넷 같은 정부 지원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취업 카페나 학교를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검색하는 사이트의 만족도는 8.7%에 불과해서 정부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응답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봉일 텐데 보통 얼마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네,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첫해 월 평균 256만 원을 희망하고 최소 217만 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서 많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옮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기업의 채용이 연기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향했던 시선을 둘러 알짜 중소기업을 서둘러 찾는 것이 취업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위기가 구직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류미정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